아니 아역 배우를 하셨어요? 유나무리? 네.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CF 뭐 이런 거?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. 아기 때 유치원. 네. 운동하기 전에? 네. 그때 초코파이 먹고. 초코파이 CF랑. 그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텐데. 그럼 정 초코파이. 정. 네. 정 정. 초코파이. 아 거 거기 나온 그 어린이에요? 네. 엄마 이 글자가 뭐야? 아 이거 알아. 그거? 정이야. 그게 뭔데? 아, 이게 알아. 이거 이거 알아요? 이거 알아. 알지? 이게 준환군이라고요? 네. 네. 아이 귀여워. 이게 준환군이구나. 귀여워. 너는 야, 준환군 것보다 강하다는 거지. 아니, 군고도 많이 찍었다. 이쁘게 생겼다. 어렸을 때부터 날라다녔지. 야. 진짜. 아니, 나 초코파이 CF는 네. 기억나죠? 기억이 나요. 네. 아니 그러면 아역을 쭉 할 수도 있는데 피겨로 이제 또 간 이유는 있어요? 사실 피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.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낯가림 심했어요. 되게 수줍어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좀 시합에 나가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합을 뛰면은 좀 더 대담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도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해봤죠. 아, 약간 잘 타더라고. 그래서 일단 봤을 때 준환이가 항상 트리플 악셀도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다치면 되게 크게 다치거든요. 그러니까. 그 사실 선수들이 저희는 연습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. 네. 근데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. 아 근데 말은 그 우리도 아는데 그게 되냐고요. 여기 너무 아픈데. 사실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세포 조직이 죽어가지고 네? 무럭이 생긴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물 빼고 손목 골절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무한 긍정 스타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회복합니다. 근데 평창 올림픽 때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무릎 차고 그때 그랬어요. 그 시즌이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딱 올림픽 끝나니까 마지막 포즈를 잡고 있는데 되게 눈물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진짜로 그 시즌에 제가 겪었던 일들도 다 생각나고 또 한편은 또 저 위에서 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막 대단하네요.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진짜 국가대표가 된다. 맞아.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건 진짜 큰 영광이잖아요. 그러니까, 야,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